대구 국세청과 한국은행 지역본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지나친 비정기 세무조사가 문제가 됐습니다. 불황 속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정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훨씬 비중이 높은 비정기 세무조사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대구 경북의 비정기 세무조사 비율이 50%를 넘어 불황 속에 개인 사업자나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순박 대구국세청장은 탈세 제보와 차명계좌 신고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개선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들이닥치는 비정기 조사는 두 건 중에 한 건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또 확출이고 정기 조사로 대처해야 된다. 그 비정기 조사를 좀 계속적으로 좀 축소를 하고요. 또 간편 조사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폭적으로 좀 확대하도록. 지진에다 태풍 미탁 피해까지 겹친 포항과 영덕, 울진 등 경북 동해안 주민들에 대한 세정 지원 확대도 요청했습니다. 포항 지진, 또 지난해 올해 우리 영덕, 울진 이 동해 지역의 태풍 피해,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대구 경북 고액 자산가 11명의 재산 규모가 5천억 원에 가깝다며 탈루 소득을 막기 위한 철저한 추적 조사를 주문했습니다. 산업 기반이 취약한 대구 경북의 장기 침체 상황에 대해 전문 분석기관인 한국은행 지역본부 역할과 처방이 너무 미흡하다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TV 정성욱입니다.